다리입니다. 나이젤도 어서 오고. 주영이? 주영이 지금 카레 한디요. 예. 잠깐만, 채팅창 좀. 어제구나 이게. 어머 어머 섹시 미친 거 아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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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누가 알려줬어 이런 거? 어? 아이씨 야 아 제발. 이건 뭐야? 연습 야무지게 했었는데. 어제 저 뭐야 디풀이 가서 좀 술 조금 먹고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12시쯤 들어와갖고 뭐 밥 먹고 주영이랑 슈룹 그거 보고 시청자들이 추천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 약한 영웅 그 DP 제작진들 끌어다가 이렇게 웨이브인가? 거기에서 약한 영웅 그거 원작이 웹툰인데 봤었어. 한 6화까지인가 보니까 볼만 하더라고. 꼭 안경 확실히 DP 감독이라서 그런지 그 DP 특유의 그 연출 같은 게 많이 나오더만. 그 약한 영웅이랑 슈룹이랑 저 하나는 애니메이션 체인소? 얼굴에 이렇게 톱 달린 새끼 있잖아. 그것도 봤어. 재벌집 막내 아들은 그거는 1화 보다가 그냥 하차했어. 형님 반갑습니다.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미뚜 어서 온나. 너 괜찮니? 너 타이어 빵꾸 나갖고 바겔에다가 구해달라고 구조 요청 글 썼더만. 형이 가까웠으면 가서 빵꾸라도 떼주고 그랬을 텐데 펑크킷 항상 가지고 다니라. 남일 같지 않아갖고 네 글 보고 나서 빵꾸 지렁이 만원어치 주문했다. 바이크 타다가 막 좀 먼 데 가가지고 정말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런 데에서 도로 쌩쌩 차들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빵꾸 나갖고 바이크 옆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진짜 머리 하얘지지. 해결했어 어쨌건? 그러니까 나는 좀 송중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송중기가 나오면 나는 좀 뭐라 해야 돼? 좀 비슷한 역할만 하는 것 같다 그래야 되나? 송중기가 뭐 연기를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항상 맞는 역할들만 맞는 것 같아 보면은. 잘 해결했습니다. 형님 피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빈센조 보다가 내가 하차를 했고 빈센조 보다가 아씨발 존나 개연성도 없고 너무 자기적이고 연출 같은 게 그래가지고 내가 안 봤었단 말이야. 보다가 처음엔 좀 재밌게 보다가 막 아 못 보겠다 그러고 그냥 하차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요즘 시청자들 트렌드 같긴 해. 요즘 드라마 시청자들 트렌드 굉장히 전개 빠른 거 질질 안 끌고 매 화마다 뭐 좀 큼지막한 에피소드들이 막 있는 거 그런 게 좋아. 그래서 일부에서 좀 보다가 아 또 이런 식이네 하고 그냥 하차했는데. 아 그래? 그것도 볼까? 아 넷플릭스 결제해놓고 나서 맨날 돈만 나가지 뭐 그게 없어가지고 그랬었지. 신하인 목탁님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진짜 꿀잼이라고? 사이버펑크 게임이 망해가지고 엣지러너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애니를 잘 만들어갖고 그 애니를 보고 사이버펑크를 하게끔 하고 싶게끔 만들어가지고 다시 게임에다 유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케팅으로 나는 보여가지고 내가 안 했거든? 왜냐면 게임에서 너무 실망을 했어갖고 존망했잖아 그 게임.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슈룹은 주영이도 원래 안 봤었는데 내가 이제 밥 먹을 때마다 틀어놓고 보니까 옆에서 막 보다 보니까는 재밌다고 계속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침대에서 이제 민기적거리다가 주영이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파트너 BJ 계약 조건이 음악 BJ들 찾아가갖고 음악 BJ들이랑 이렇게 그 방송 같이 하면서 음악 BJ 소개하고 뭔가 좀 그 음악 BJ 탐구하는 음비탐 그거를 매 달마다 2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주영이 파트너 BJ 조건이 그래서 그거 때문에 수원까지 가가지고 그 BJ 분이랑 같이 방송을 하러 간 거야 저녁에. 6시까지인가 계속 같이 있다가 매달 2회 해야 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나는 시작이 은비냐고 보라. 그때는 카테고리 같은 게 없었어. 그때는 카테고리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보이는 라디오 하나로 통일이었어.
거기에 이제 모든 장르가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시상식도 생기고 하면서 아마 2012년도서부터였을 거야. 그때부터 이제 시상식도 생기고 뭐하고 하면서 조금 규모가 생기기 시작했지, 아프리카가. 어, 그래가지고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BJ들이 자기가 이제 잘하는 주 장르를 딱 나누고 그렇게 방송을 해왔던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 어. 그때는 뭐 주제를 정해놓고 하고 지금 같은 그런 방송 방식은 아니었어. 어. 근데 너무 옛날이지. 뭐 그게 뭐. 어. 그치, 옛날에는 BJ 순위에 굉장히 좀 서로 목매고 막 추천받고 줄차 추천 뭐 그런 걸로 줄 세우기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랭킹 시스템 같은 게 아프리카 홈페이지 자체를 잘 안 들어가고 거의 앱으로 보다 보니까 그러게 된 거지. 컴퓨터로 아프리카 본 사람 많이 없어, 사실은. 모바일로 본 사람들이 많아졌지. 카레 냄새 죽이네. 그치, 그 뭐 방송 안 할 땐 녹방 계속 틀어놨었고 그랬었지. 성재산 다음 주로 좀 미루도록 했어요. 왜냐면은 뭐 아미수도 껴있었고 중간에 좀 뭐 축구 막 이런 것 때문에 어수선해가지고 좀 뭐 성재협 창단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여력이 안 나와서 다음 주로 그냥 좀 미뤘습니다. 예.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뭔 말이냐? 한국 인터넷 방송계 전설이야. 말과 전설이 하고 있어. 내가 전설이었으면 새끼야. 지금 씨발 이거 뭐 시청자 수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절망적이고 그러겠냐? 말과 전설이 하고 있어. 씨발. 오그라든다.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아무튼 뭐 오늘은 그래도 뭐 주영이가 거기 그 뭐 합방하고 와갖고 오는 길에 장 봐가지고 고기 사다가 소고기니? 응. 그렇지. 카레는 소고기여야 돼. 진짜. 필히. 어, 카레 해준다고 엊그저께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집에 뭐 먹을 거 있냐? 물어보면 뚝딱뚝딱 나와. 어느 날은 뭐 저 뭐야 된장찌개, 어떤 날은 두부김치, 어떤 날은 청국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뉴가 계속 바뀌어. 제육볶음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이제 원래 이틀 전에 카레? 카레 해준다 그랬었는데 카레 고기 뭐 쓰냐고 그랬더니 스팸 카레를 해준다는 거야. 난 스팸을 싫어해. 난 진짜 스팸을 싫어하거든. 난 스팸보다 여러분들 주부구단 햄을 좋아해. 주부구단 햄 알아? 여러분들? 진짜 이거 아는 사람들만 아는 햄인데 난 스팸 별로 안 좋아해. 스팸이 짜고 좀 계속 먹다 보면 좀 질려. 스팸을 먹을 때는 사실 좀 얇게 썰어갖고 그냥 흰밥에다가 그냥 이렇게 거의 베이컨식으로 구워갖고 그냥 흰밥에다 싸먹는 거? 그 정도로 그럴 때는 한 번씩 구이로나 먹지. 나는 스팸이 그 어디야? 부대찌개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고 물에 빠진 스팸도 싫어해 나는. 근데 주부구단은 진짜 햄이 맛있거든. 난 햄도 스팸 햄 별로 안 좋아해. 주부구단 좋아하지. 잔슨빌? 잔슨빌이 뭐 맛있다 그러는데 난 잔슨빌은 한 번도 안 먹어봤다. 비싸기나 더럽게 비싸고. 아니 부대찌개를 한 번씩 먹고 싶어갖고 저 배달 어플로 본단 말이야. 받아와서 오고. 근데 거기다가 보면은 잔슨빌 부대찌개라고 있어. 가격이 한 10,000원 더 비싸. 뭐 33,600원 막 이래. 부대찌개가 이렇게 프리미엄가를 받아 먹을 정도의 음식인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갸우뚱하게 되면서 봤는데 비조리야. 그러니까 존나 성의 없는 거야. 들어가는 재료들 이거저거 막 이렇게 때려놓고 딱 세팅해놓고 그대로 랩 싸가지고 냉장고에 존나 때려박아 놓은 거야. 뭔지 알지? 비조리야. 뭐 그걸 씨발 33,000원 주고 먹겠냐고. 안 먹고 말지. 그거 어떻게 먹어?
집에서 끓여 먹으라는 건데. 난 그때 너 그때 좀 잔슨빌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았어. 아, 좀 선 넘네. 그 잔슨빌 소세지는 뭐 안 먹어봤어 나는 사실. 그치, 너무 비싸지 않아? 어쨌건 스팸은 그냥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지. 그 외에 막 이렇게 다르게 막 활용하는 거는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저 수리남 바이럴이라고 생각해 나도. 녹차 먹은 돼지, 와인 먹은 돼지를 우리가 비싸게 사야 돼, 사 먹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죠, 그거랑은 좀 다르죠. 구루뚱님, 녹차 먹은 돼지는 녹차를 진짜 먹였으니까 돼지 그 맛이 달라요 니마. 예, 뭘 먹고 그 뭘 먹고 키웠느냐가 달라. 닭도 있잖아 여러분들, 시골에 토종닭 이렇게 저 백숙에 먹잖아. 근데 그 저 뭐야 시골 닭인데 사료 같은 거 안 주고 죄다 그냥 지렁이 먹이고 그 구더기 먹인 토종닭 같은 경우는 걔는 부르는 게 값이야. 닭 한 마리 100만 원씩에. 그러니까 뭘 먹였느냐가 진짜 중요하긴 해. 또 거짓말 치네라고 하는데, 야 선우님 씨바라, 내가 카페에서 봤어 구더기 먹인 토종닭. 그래, 살모사가 죽었는데 그 뱀 죽이고 나 뱀이 죽고 나서 그대로 놔두면 알아서 구더기가 끓는단 말이야. 그 구더기를 먹은 토종닭이 있다고. 걔 얘네들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니까. 100만원씩 하고 막 그래. 부르는 게 값이면 2억 줘야 되노. 아이 저 새끼 진짜 사회성 떨어지네. 바보 새끼 아니야. 한 100만원씩 한다니까 닭 한 마리가. 280만원짜리야 그러잖아. 뱀 먹고 자란 그 구더기, 먹인 뱀 닭으로 만든 280만원짜리 닭백숙. 뭘 먹이느냐가 좀 다르긴 해. 진짜로. 그래서 녹차 먹인 돼지나 뭐 와인 먹인 돼지 이런 거는 조금 프리미엄가가 붙어도 그러려니 하고 드셔야 돼. 다르긴 다르니까. 나도 먹어봤거든요. 괜찮아. 잡내도 잡내가 좀 덜하고 그렇긴 해. 먹어봤지. 녹차 먹은 돼지는 먹어봤지. 그 한참 유행이었어. 한참 유행이었어. 아무튼 오늘은 저 주영이랑 같이 저 소고기 넣은 카레, 쇠고기 카레를 먹어야죠. 주영이가 진짜 요리를 좀 할 줄 안다. 그러면 고형 카레를 넣었을 것이야. 그것이 아니면 백색화로, 백색카레 그 가루로 돼 있는 거. 고형 카레 넣지요. 그렇지. 예, 카레는 고형 카레를 넣어야 된다. 블럭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근데 코코넛 크랩같이 코코넛만 처먹은 게맛도 달달한 거 보면 뭐 먹네. 아 근데 나는 카레 중에 그 코코넛 카레? 나 그거 진짜 별로더라. 꼭 무슨 애기 토 같아 진짜. 난 그 카레 먹고 남기고 나서 그거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이렇게 카레 전문점에다가 배달을 시켰는데 코코넛 무슨 카레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섞었나, 코코넛 밀크 같은 걸 좀 섞고 그랬나봐. 좀 부드럽겠거니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와 아니야 이름이 푸파 맞아 그 푸파 펑커리인가 그거야. 그 존나 맛없던데? 푸파 펑커리 맞을걸? 태국 요리 전문점이었어. 푸파 퐁 요거 맞을걸? 맞아 노란 거 요거. 맛대가리 뒤지게 없더라. 이걸 왜 먹나 싶더라고. 맛이 없어. 맛도 없고. 카레는 자고로 매콤해야 되는 그런 일본 카레가 최고라고 생각해 나는.
비싸기도 비싸고 진짜 모르겠어. 약간 무슨 느낌인 줄 알아? 계란국 있지. 계란국에서 국물 덜어낸 그 계란 그 건더기들 있잖아. 어? 그걸 갖다가 이제 카레에다 때려 넣어가지고 우유를 거기다 넣은 것 같아. 꼭 그 느낌이야. 카레에다 우유 부어. 어? 그럼 거기다가 그걸 넣는다니까.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지? 딱 내가 말한 느낌 아니야? 내가 그때 충격이 얼마나 심했으면 지금까지도 그 맛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잖아. 그 이후로 아예 푸팟퐁커리인가 이거 어? 똥커리인가 이거 안 먹었어. 어. 안 먹어봤는데 비유 씨발이네 진짜. 아니 진짜야. 팩트야. 어. 카레는 진짜 나는 일본식 카레 혹은 이제 인도식 카레인데 난 있잖아 난. 어. 밀가루 이렇게 얇게 저기 해가지고 그 반죽에 넣어갖고 화덕에서 금방 꺼내온 거 어 그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먹는 게 그 정도가 괜찮더라고. 어 인도 음식 전문점 그런 데 가가지고 그치 난이 좀 사기긴 하지. 예. 먹는 거에 진심이 아니라 진짜 그래. 어. 푸팟퐁커리는 난 진짜 모르겠어 왜 먹는지. 깜빵에 너 깜빵 갔다 왔어? 웨이비야? 아 바다야? 난이랑 먹는 것도 별로라고. 감방에 있을 때 먹었던 카레가 너 깜빵 갔다 왔니? 아 전마 빵 갔다 왔다고? 코트님 테마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 잠시 아니야 바뀐 거 없어요. 어 HD 화질인데요? 1920, 1080? 아 깜빡 안 갔다 왔대. 그냥 라고 할 뻔이라 그러잖아. 어 그래. 그리고 네가 뭐 깜빵 갔다 온 게 뭐 알바노? 알바노, 쓰레빠노? 풀HD가 그거예요. 예, 1920, 1080. 아 근데 뭐 내 방송에 저 뭐 필요 있습니까? 저 4K 뭐 이런 게? 어. 준비 잘 돼가. 5월 14일이고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웨딩 촬영도 해야 되고 뭐 이거저거 할 것도 많긴 한데 2월 달에 이제 이사고 어. 어 지금 60프레임 뭐 이렇게 화질에 궁금한 게 많아? 어. 웨딩이요? 급해? 너 왜 10이냐? 풍을 쏘면서 시비를 걸어 바다야. 어? 왜 시비를 걸어 새끼가. 어저께 섹시댄스 야무지게 쳐줬구만. 땀 질질 흘리면서 헉헉대면서 춤 야무지게 쳐줬더만. 웨딩차는 몰라 나도. 주영이가 다 그건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주영이한테 싹 다 맡겼어. 요즘 뭐 비혼이 대세다 뭐다 해도 결혼할 사람들은 다 하더만. 난 놀랬어. 지금 그 결혼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커플들을 내가 주변에서 많이 봐갖고 어 내년 애들 결혼하려고 하는 애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만 하면은 진짜 대한민국이 절단난 것 같아. 어 대한민국 진짜 완전 족박은 것 같아. 근데 막상 또 나가서 또 이렇게 살아보면은 또 그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어 비혼 바이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그거였지. 나는 비혼은 아니다. 비혼주의라기보다는 너무 인터넷 커뮤니에 절여 살다 보니까 나도 약간 전두엽이 맛이 가갖고 약간 결혼하는 거는 너무나도 손해. 그냥 약간
득, 실 이런 것만 자꾸 따졌던 것 같아. 근데 갑자기 그러던 놈이 느닷없이 뭐 주영이랑 이렇게 진짜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거는 이제 진짜 뭐랄까, 뭐 주영이는 이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 앞에서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그냥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주영이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었어. 뭐하노? 얘기하길래 뒤로 돌았어. 아. 이 밑에 다리 좀 내려주라. 뒤로 돌면은 소리가 안 들려? 아니 아니 방송 얘기 중이니까. 자 내려. 조심해. 내려. 아이고야. 버터를 좀 많이 넣었거든? 그래서 버시, 그 버터에 처음에 야채 볶았어. 아. 엄마는 그렇게 해주던데? 아.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고소할 것 같아. 그래서 오빠.